진아! 우진아! 엄마 좋아하는 바닐라 맛 없어서 호두맛 샀는데 그래도 맛있지? 아유, 옛날 한 개도 맛없어. 잘만 먹으면서 무슨. 근데 엄마, 나 오늘 되게 희한한 일 있었다? 우리 지점에 차 대리님이라고 있거든. 근데 그 대리님이 우진아 하고 불렀는데 그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돌았어. 왜 그랬을까? 누가 날 우진아라고 부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랬나? 아님 아빠 생각이 났나? 아무튼 막 이상하게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고 그랬어, 기분이. 희한하지? 응, 희한해. 맞아, 희한해. 그런 기분 참 오랜만이었어. 막 맛없어. 이제 못 먹겠다. 아줌마, 나 딴 슈퍼 가갖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사다 주면 안 돼요? 아줌마, 어? 이거 뭔데요? 이거 다 아이스크림 배거든요. 이거 지금 다 저 한 통 먹어가지고 웃기시는 아줌마네, 이 아줌마. 어? 그래.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. 끝내야지. 너무 어려워. 오늘 이것까지 해야지. 네. 오빠. 아, 이 어쩌면 좋지? 우진이 때문에 비루한 세상이 빛나 보이고 우진이를 웃게 만들기 위해 기운 내서 또 하루를 살아가던 시절. 저 아저씨, 저 옆에 좀 세워주세요. 아니야, 먼저 들어가. 먼저 들어가는 거 보고. 야, 여기 집이니까 먼저 가. 그래, 거기가 집이니까 먼저 들어가. 아니야, 내가 저기까지 데려다 줄래. 많이 낡았구나, 이 집도. 차 대리님? 차 대리님, 여기서 뭐 하세요? 우리 집은 어떻게 하시고? 아, 이 집이 서우진 씨 집이었구나. 아니, 나는 그냥
제 친구가 이 근처에 살아서 왔다가 길을 헤매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아 진짜 신기하다 늦었는데 들어가요 아 근데 그럼 이놈 집이 어느 쪽인가 대리님 대리님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저 아세요? 차서 봐. 가려버린 너를